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나, 우리 둘중 누가 더 좋아할까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가끔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그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쟤는 나를 얼만큼 좋아할까? 나보다 쟤가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어 하는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제를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카드에 숫자를 부착하지 않았어요. 가끔 숫자가 너무 강하게 보인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따로 숫자를 부착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카드 자체를 보시면서 천천히 끌리는 거를 좀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끌리는 번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으면 가장 처음에 느낌이 왔던 그 번호부터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를 좀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카드를 천천히 바라보시면서 가장 강하게 끌리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으면 1번 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요 지금 약간의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의 열정을 다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저 사람은 움직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 현실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포브 펜타클이 나왔죠. 그런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나이트 오브 완즈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아주 불같은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행동력도 아주 좋고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엄청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카드라서 여러분들과는 좀 상반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마 과거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좀 받으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도 그렇고 두 분이 과거에 지금 과거의 분을 떠올리신 건지는 몰라도 여기 보시면 텐 오브 소드가 떴어요. 정말로 많이 마음이 아픈 그런 카드죠. 두분다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카드라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그런 상처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 여러분들도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정의 카드가 떴죠.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나? 아니면 뭐 혹은 이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 관계가 이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게 괜찮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상대방도 역시나 여러분들 상대방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냥 좀 현실에 안주하는 것 같고 나 자신만 챙기는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고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이분이요 속으로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대요. 여기 보시면 쓰리 오브 소드가 나왔죠. 이별을 뜻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이별을 뜻하는, 이별의 아픔을 뜻하는 그런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이별을 겪으셨거나 아니면 굉장한 배신감이 들 만한 그런 상처받는 일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약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행동을 하시는 것이
그게 다 믿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얘기를 나에게 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라고 느끼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그냥 꽉 끌어안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요, 여러분들. 고해성사 같은 그런 고백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 좀 얘기할 건 하고 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잘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서로 좀 팽팽하게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픔을 좀 딛고 나서 그래 좀잘 해봐야겠다. 내 생활도 챙기고 뭐 너랑도 좀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 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관계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뭐 끊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이게 정상적인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좀 크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속마음은 정말 지고지순하시고 사랑꾼이신데 딱 그분만 딱 바라보는 한 명만 바라보는 그런 분이신데 열이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좀 이렇게 활활 타오르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때문에 오해가 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 이 카드들이 좀 나온 거 보면, 한 발짝 좀 물러나서 뒤에서 보셔야 될것 같은 게, 여러분들, 후퇴라는 이런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으니까, 답을 거기 안에서 좀 찾아봐라. 한 발짝 물러나서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상대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좀 전진하고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배우 카드가 나온 것을 봐도 뭔가 가면을 쓰지 말고 자신에게 좀 필요한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대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뭐 관계가 나빠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더 이상 상처를 좀 받지 않으시려면,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그래야 아무래도 내가 무조건 옳다, 무조건 나만 옳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실망을 좀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왜냐면 상대는 이렇게 좀 앉아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실망을 좀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나를 조금 되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멀리 떨어져서, 한 발짝 떨어져서 문제를 좀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분 사이가 좀 오래 가기는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충분히 예쁜 만남 이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은 추가 카드로 뭘좀 살펴볼까요? 관계 운을 살펴볼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아파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 좀 아픔이 있으셨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상대방이 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분의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지 뭔가 중심을 잘못 잡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요, 약간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소드가 나온 거 보면, 소드킹이 나온 거 보면, 아무래도 좀 독단적인 행동을 좀 하셨다든가, 나만 옳다고 얘기를 좀 하셨던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게 이런 카드들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했던 건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균형을 좀 맞추지 못하고 자신이 무조건 이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보여요. 승리에 관한 그런 카드가 나왔죠. 내가 이기려고 나의 의견만 내세웠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후회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시고 뒤로 물러나서 그렇게 좀 나의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러면 다 보일 테니까 1번 분들은요 꼭 상대분이 이걸 좀 보시라고 이거 보고 정신 좀 차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절절한 그런 마음들을 알아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2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2번 풀은 상대방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죠?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상대방이 약간 관계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뭐 동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상대방의 성향은 굉장히 빠르신 분인가 봐요. 여기 보시면 전차 카드가 두 장이나 동시에 떴죠. 그래서 상대방은 좀 하나만 보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숙한 면은 있으시겠지만 일단 뭐 하나 꽂히면 전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고요. 사랑스러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러버스 카드가 떴죠. 당신은 나의 연인이고 나도 당신의 사람이야. 우리는 정말로 숭고한 그런 사랑이고 예쁜 만남에 이어가고 싶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두분다 관계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랑 조금 다른 의미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는 관계가 좀 완성이 됐다. 월드카드가 떴죠. 완성이 되고, 여기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좀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좀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울타리 밖으로 나가기 싫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는 좀안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셨다면, 그렇다면, 최근에 무슨 상대방에게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허밍 카드가 떴죠.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좀 멈춰져 있는 것 같고,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혼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뭔가 생각을 정리해야 될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여기 보시면 타워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들 무언가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졌다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좀 틀어졌다, 뭔가 깨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조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을 아주 좋아하고 계신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상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왕제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들. 여왕제 카드가 떠서 나는 너의 사람이고, 나는 너한테 뭔가 좀 많이 받고 싶고, 보호도 받고 싶고, 그리고 너랑 같이 좀 꾸려가고 싶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질투심도 좀 강하실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약간 소유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도 몰라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 뭔가 지금 현재 불만스러운, 두분 관계에서 현재가 좀 불만스러운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중재자 카드가 떴는데, 약간은 현실을 거부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약간 관계가 막 이렇게 훅훅
빠르게 진행된다라고는 생각 드는 것보다 약간은 권태롭다. 혹은 뭐 아니면 너무 조급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카드가 두 장이나 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좀 나중에 미래가 되게 좋게 좀 나오신 모습이 보이거든요. 지금은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두분다 이제 마음이 다시 샘솟아서 이렇게 에이스 오브 컵처럼 샘솟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좀 다시 가득 차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과도기를 겪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나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되게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카드가 나왔죠. 여기는 되게 밝고 여기는 되게 좀 음침해 보이는 이 카드는 거짓된 후광이라는 그런 카드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좀 가면을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남에게 좀 보여주기 원하신다면 이 카드가 약간 허영 같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나의 사랑을 좀 과시하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하지 마시고 좀 가면을 벗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일들, 그러니까는 창조에 대한 책임이라는 카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는요. 책임진 것들에 대한 그런 결과를 거둔다는 그런 카드인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 사랑이라고 하셨던, 내가 너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고 했던 것들이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카드예요. 이 카드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좀 풍요로운 카드라서, 엄마 같은 그런 카드라서 상대를 좀 감싸 안고 보듬는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결실을 좀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짝사랑을 하신 거라고 해도 상대를 계속 안아주고, 아기처럼 그냥 내 소유라고 생각 하고 조금 계속 돌봐주다 보면 분명히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이스 오브 컵이 뜬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상대를 좀 보듬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 수확은 올 거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과 나중에 누가 더 좋아할까라는 그런 주제잖아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께서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좀더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굳이 미래를 안 봐도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 여기 있는 뭐 에이스 오브 컵이나 이런 카드들이 또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들이 떠서 미래를 보는 대신에 이분이 뭔가 왜 타워 카드가 떴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분의 상대방이 왜 갑자기 저런 마음이 갑자기 뭐가 그렇게 산산조각 나서 무너졌는지 갑자기 왜 저런 마음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왜 혼자 있고 싶을까? 무언가 많이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여러분들 이분께서는 뭔가 많이 실망을 좀 하셔서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약간 많이 여기 보시면 컵 5번이 나왔죠. 이 카드는 좀 많이 실망한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컵들은 두 개는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많이 무언가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많이 실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맞나? 아니면 진짜로 뭐 그냥 친구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당장은 좀 이렇게 실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좀, 너랑 다시 잘 한번 해봐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맞춰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도 균형을 좀 잡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관계 안에서 좀 많이 실망을 하셨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걸 좀 극복해 나가시려고 노력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들은요, 너무 많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짝사랑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상대방에게 다못 보여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상대를 좀 보듬어 주시면 분명히 그 좋은 결과로 더큰 결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수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쁜 만남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2번 블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3번 블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은 외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인데, 거기다가 내가 잘 꾸미기까지 하니까 금상첨화겠죠?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은요, 관계에 대해서 주도권을 여러분들께서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여기 황제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요, 내가 왕좌에 앉아서 딱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는 속에 있는 얘기를 좀다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약간은 눈치 보면서 내가 표현 안 하는 그런 카드거든요. 대신에 내가 황제다 보니까 상대방을 좀 휘두르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상대방은 반대로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뭐 명령이라든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좀 받아들이는, 내가 맞춰주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심판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의 말이 곧 신에 계시고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른다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결정에 따라야지 하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여기 나온 이런 반항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좀 제어하려고 하는 것들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여러분들, 상대방에게 약간의 집착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지고지순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만 딱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죠. 여기 퀸 오브 컵스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가 나한테 다 맞춰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약간의 집착도 있고 소유욕을 가지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떠서.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상대방을 조금 더 좋아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3번 리딩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요. 상대방이 너무 제어하려 하거나 집착을 한다면, 그렇다면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아 있고 이분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요. 그리고 조금 그 억누르게 되는, 그러니까 약간 화가 좀 억눌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오브 소드가 뜬거 보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상대가 뭘 하는지 일거수 일투족을 좀 알아야 되고,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똑똑하시고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알고도 모른 척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잘 못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가 많이 답답하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꼭내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상대방이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상대에 대한 소유욕, 집착 같은 것들 때문에 상대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받아주는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이 상처받았어. 너무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텐 오브 소드가 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반항 카드랑 좀 비슷하게 많이 억눌러 있고
있고 많이 억눌려 있고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나도 너와의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막상 그러실 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좋아하니까 맞춰주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외적으로 좀 뛰어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뛰어나신 분인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좀 불안하신지 상대에게 나 사랑해? 나 좋아해? 하면서 계속 좀 확인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집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자존감을 좀 키우셔서 자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상대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름답고 멋지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나름대로 관계 내에서 잘 균형을 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대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다. 나는 너무 억눌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이분이 그 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맞춰주고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는 좀내 현실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나도 내가 뭐 너에게 많이 주지 않을 거야. 나도 내거 지킬 거야 할수 있는 여기 포 오브 크리스탈이 떴죠. 그렇게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린 분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잘 맞춰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그러면 그게 아닐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 카드는요 완벽한 바보라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바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요. 이 카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상대방 두 사람의 세계가 공존해야 되는 거고 좀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라라고 조언을 해주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를 조금 더 존중하고 내 입맛대로 끌고 나가기보다는 상대 조금 더 배려해서 상대가 또 하자는 것도 해주고 이 사람이 또 나와의 관계를 리드하고 싶어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있으면 이분은 워낙 여러분에게 잘 맞춰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는 거라서 그렇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추가 카드로 뭘좀 바라볼까요? 상대가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집착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답이 나왔고, 미래는 이대로 간다면 조금 상대가 현실에 집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분이요, 여러분들, 일단은 두 분의 관계가 좋게끔 흘러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분이 관계 내에서 자기도 움직이고 싶고, 주도권을 좀 잡고 싶고, 뭘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대체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3번 분의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으신 건지, 대체.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지. 카드가 나왔죠. 현실적인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이분은요,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좀 집착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틀에 맞춰가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을 조금 없애고 싶어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좀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떴죠. 나는 멈춰 있어, 지금. 멀리 보고 싶은데,
정말 뭐 여러분들과 더 멀리까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리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복분들은요, 오늘 제가 리딩이 조금 너무 셌나요? 최대한 돌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독단적인 면들, 상대를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조금만 줄여주시면 상대분과 훨씬 더 예쁜 만남이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예쁜 만남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3버블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4버블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 지금 행동과는 다르게 불안감이 굉장히 크시다 그죠? 관계 내에서 불안감이 참 크신 것 같아요.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겉으로는요, 사람들하고도 진짜 잘 지내시는 것 같고요. 뭐, 여기 보시면 킹 오브 컵이 떴죠. 사람들의 얘기도 잘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속에는 지금 굉장히 불안감이 많은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이킹 오브 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면서, 감정적으로 잘 받아주지만 또 여러분들은 무조건 감정적인 분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끊어낼 건딱 끊어내시는 그런 분이신데 근데 뭐가 이렇게 좀 불안하실까요? 이 카드도 그렇고 여기 약간 여러분들께서 융통성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주인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약간은 폐쇄적이고 나를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약간은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카드예요. 여기 산에 가서 나 혼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있는 그런 카드가 떴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좀 고독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요. 여러분들 관계 내에서는 뭐 우리 관계는 좀 탄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상대가 연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나이가 연하가 아니어도 약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덜 성숙한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많이 좋아하고는 계세요. 그리고 약간 직진 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은 감정과 이성을 적절히 잘 컨트롤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약간 직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로지 사랑만 보고 감정만 보고 좀 감정적일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떴어요. 오늘 주제가요. 누가 더 좋아할까라는 주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은 거의 반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반반 정도인데,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상대방이 조금 더 좋아한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분은 여러분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좀 막, 활활 타올라서 너무 들이대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너무 들이대나? 하지만 어쩔 수 없어. 4번 푼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에 대해서 좀 리드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신적으로 연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4번 분은 이분을 좋아하시면서도 뭔가 계속 불안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뭔가 때문에 불안할까요? 여러분들은 사랑 자체를 좀잘못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 포워드 소드가 떴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아무래도 약간 관계나 아니면은 뭐 애인, 뭐 연애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 누구 만나기도 귀찮고 나는 예전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어서 누구 만나기도 좀 귀찮아, 힘들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분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신 것 같은데 두분 지금 관계운으로 보면 굉장히 좋죠. 여기 보시면 텐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사랑이 가득해요. 감정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가득 찬 감정인데 대신에 이 감정은 좀 안정적인 감정이에요. 막 기복이 이렇게 심한 감정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사랑이 꾸준하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카드인데, 여러분들께서 불안감만 없애신다면 두 분은 관계가 아주 좋게 잘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만의 세계에 좀 빠져 있고 좀 외롭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상대에게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코라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 무언가 여러분들께서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상대에게 공개적으로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픔이 있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왜냐면 부끄럽고 뭐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 밝히고 싶지 않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여러분들의 불안감도 사라지고 그러면 해방이라는 카드가 나왔죠. 굉장히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알에서 껍질을 깨고 사람이 이렇게 해방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두 분의 사랑은 성숙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텐 오브 컵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랑은 가득 찼는데 막 이렇게 막 불꽃 튀기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안정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지. 근데 여러분들께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요, 데뷔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여러분들은 상대방과 정말 막 불타는 사랑, 서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을 좀할수 있다. 격정적인 그런 사랑을 할수 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묶여서 벗어나지 않고 서로 좀 존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하시라고. 솔직하게 공개하시라고. 만약에 내가 아픈 과거나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그런 것도 공개하시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요, 우리 4번 분은 추가 카드로 뭘 살펴볼까요? 이분은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고 있고, 자기도 막 타오르고, 여러분들만 좀 보고 직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이분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히 리드해 간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러면 4번 분의 상대방이 4번 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4번 분의 상대방이 4번 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원하는지, 4번 분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뭘 원할까요? 너무 넓게 펼쳤나? 같은 카드가 떴죠, 여러분들. 같은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들,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좀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나팔에 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얘기를 해주고 너가 원하는 걸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가만히 있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너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수긍할 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 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같은 카드가 떴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상대방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여러분들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한테 바라는 거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원하고 계시니까 상대방에게 꼭 솔직하게 무엇이든 털어놓기로 해요. 우리 4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 리딩 시작할게요. 가두고 있죠. 5번 분들은요, 여러분들 관계가 뭐
헤어지신 분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꾸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뭐 이러신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같았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분일 확률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의 분들이라면요. 그렇다면 약간 제외를 할수 있는 그런 운도 있어요. 뭐 과거의 분이 아니라고 해도 조만간 이제 상대방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상대방을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지금 현재는 상대방보다는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조금 더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인 오브 컵 있었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쟤는 내 마음에 쏙 들어. 계속 보고 싶고, 그냥 얘 보면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 좋아라고 하는데, 근데 약간 이게 짝사랑에 관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나 혼자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은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좀 좋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안 좋아해요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좋아한다는 그 명목하에 상대방을 좀내 식에 맞춰서 내 틀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께서는요, 소유욕도 좀 강하실 것 같고요, 질투심도 좀 강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킹 오브 펜타클이 떴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틀에 맞춰서 따라와야 되고, 여러분들은 좀 변화를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상대가 변화해야지 내가 변화하는 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상류층의 세장이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죠. 이 카드는 소유욕과 질투도 아주 강한 카드고요. 그림으로 보셔도 여기 남자가 상대방 여자를 좀 우리에 가둬놓고 거기 안에서 굉장히 예쁘게는 꾸며놨는데, 좀 타이트하게 가둬놨다. 밖으로 좀 자유롭게 하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비슷한 맥락의 그런 카드들이 떴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런 면들이 좀 갑갑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상대를 너무 가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대는 많이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에이 오브 소드 같았어요. 이 카드는 칼에 갇혀 있는 그런 카드예요. 칼의 감옥, 그러니까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카드라서, 여기도 우리에 갇혀있고 자기도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는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 좀 차가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썬카드가 떴죠. 상대방을 너무 많이 좋아해. 그리고 너는 약간 어린아이 같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5번 분이 보기에는 이 상대방은 좀 어린아이 같고, 내가 우쭈쭈 해줘야 될것 같고, 칭찬해줘야 될것 같고, 내가 케어해줘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너랑 나랑 미래는 아주 밝아. 나 너무 좋아해. 라는 카드가 떴는데, 상대방은요, 그것보다는 내가 너한테 많이 맞춰주고 있어. 나인 오브 완즈가 떴죠. 우리는 서로 쌍방으로 본다기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앞전에 3번 푼이었나? 이번 비슷한데? 그래서 상대방은 굉장히 맞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두 분이 지금 끝난 사이시든 아니면 다시 만나신 그런 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서로 그냥 서로 기억에 좀 저장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카드 보시면 서로가 서로에게 좀 각인이 되고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책이라는 카드가 나온 거 보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좀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약간 자책하고 있는 모습도 있거든요. 내가 왜 5번 분에게 다 맞춰주지 못할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까 하면서 약간 자책하고, 나는 왜 완벽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여러분들이 놓을 건좀 놔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더 높은 만족도, 그러니까 더뭐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욕망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좀 틀에 가꾸기보다는요,
여기 보시면 영혼의 정원이라는 카드가 떴죠.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는 다른 거, 가진 거라는 건뭐 상대방이겠죠.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더 시간을 쏟고 내가 나에게 시간을 좀 투자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상대방을 좀 속막히게 하고 답답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시간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는 최대한 지금 맞춰주고 있지만 언제 이렇게 좀 포기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카드들이 보여서 근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뭐 별로 안 좋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를 보면 또 굉장히 괜찮죠. 지금은 이렇게 좀 계속 만났다가 뭐 반복했다가 이랬다면 혹은 뭐그 만났다 반복했다가 아니에요. 뭐 헤어진 사람 아니에요. 해도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매일 반복되는 그런 순환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조만간 상대방 분께서 좀 내가 아, 나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내가 관계에서 리드를 해야겠어. 내가 그동안에는 너의 틀에 맞췄지만 이번에는 너가 나좀 따라와 하면서 좀 리더십 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좀 아우르면서 나 믿고 따라와. 내 뒤에 있어. 라고 하시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만약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가 떴죠. 5번분들은요, 뭘좀 알아볼까요? 이게 약간은 여러분들의 소유욕과 이런 거, 질투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답답해하고 그리고 킹 오브 완즈 뜬거 보니까 5번분들은 상대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할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내가 주도권을 잡고 여러분들을 리드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리드를 할지. 현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하는 상태지만 이렇게 리드를 하면 좀 서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거꾸로 나왔네. 여러분들 근데요 같은 카드가 나왔어요. 에잇 오브 소드가 같이 나왔죠. 아마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리드를 할지 보면 지금 갇혀있는 이런 것들을 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갇혀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편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편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카드 같았어요. 희망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월드 카드가 나왔죠. 완성이 된 그런 카드인데 여기 완성이 되면서 더 발전을 이루려면 앞으로 나아가서 더 발전을 이루려면 이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뭐 이렇게 갇혀 있는 세계에서 좀 나올 거다. 다시 1부터 아니 다시 1이 된다. 다시 0부터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관계 자체를 약간 재정립을 좀 하시려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가두지 마라고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은데 5번 분도요. 너무 상대를 가두기보다는 그 상대보다는 나에게 더 많이 신경을 좀 쓰시면 두 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요. 5번 분들은 꼭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리딩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리딩이요.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올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되게 따뜻하더라고요. 12월 중순인데, 며칠 전만 해도 너무 추웠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따뜻한 주말 보내셨을 것 같은데 내일 월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월요일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는 그런 타로맨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